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앞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부평 힘찬병원 바로 나오는데요. 힘찬병원 앞에서 버스 타고 가시면 버스로 한 정거장으로 부평역까지 가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도보로도 이용 가능한 현장이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부평 종합시장, 테마의 거리 등 주변에 상업 인프라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주변으로는 빌라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이쪽 방면으로는 이제 학교 나오는 현장입니다.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이제 바로 이 현장인데요. 이제 보시면 16년식으로 준신축에 해당하는 현장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는 위치가 이제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렇게 자주식 주차 하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기계식 주차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 오늘 보실 현장 굉장히 넓은 현장이고요. 가족분들도 이제 거주하시기 좋은 현장인데요. 자세한 건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10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가 2개 있는 주택 등기인 현장입니다. 앞쪽으로 굉장히 넓게 거실 모습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실 기준으로 보시면 왼쪽으로 방 2개와 화장실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앞쪽으로 방 1개 그리고 주거 분리된 주방이 뒤쪽으로 넓게 자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실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키높이 3단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망임유리로 된 슬라이딩 주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주거 분리된 주방이고요. 바로 앞쪽에 있는 방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이고요. 바닥 뜯기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7자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8자 사이즈 나옵니다. 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전혀 막힘 없이 이렇게 뚫려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방 살펴봤고요. 거실 옆쪽으로 위치한 두 번째 방 볼게요.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베란다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도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방향으로는 7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9자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이제 베란다 쪽 보시면 넓게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면도 균열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문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이 앞으로 건물이 위치되어 있긴 하지만 층간 사이 굉장히 넉넉한 모습입니다. 이제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이제 깜깜하거나 어둡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문 쪽도 보시면 이렇게 까진 부분 스티커 자국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닦으면 지워지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인데요. 이쪽으로 안방이고요. 안방으로도 이제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 넓고요. 정사각형으로 이쪽 면도 11자 그리고 이쪽 면도 11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 쪽 보시면 채광 잘 들어오고요. 안방 쪽으로도 이렇게 수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세탁기 건조기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빨래 건조대도 위쪽으로 보시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폭 자체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쪽으로 밖으로 보시면 전혀 막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밝은 안방 모습이고요. 안방 쪽으로 보시면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 샤워기, 세면대, 변기 이렇게 있는 거는 조그맣게 있는 모습입니다. 안방 자체가 굉장히 밝고 사이즈도 넓어서 이제 베란다도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거실 보시기 전에 뒤쪽으로 위치한 넓은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식탁 등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식탁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기업자형 주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두 대까지 들어갈 만한 충분한 위치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빠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하게 유지 중입니다. 타일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싱크볼 그리고 선구 가스 쿡탑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주거 분리가 되어 있는 데다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식탁 자리도 위치가 되어 있고요. 가족분들 사시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거실 보시기 전에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제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식품들 같은 거 정리하셔서 넣으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공용 욕실 살펴볼 텐데요.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코너 선반과 샤워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깨지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청소만 좀 깔끔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욕실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이쪽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장 같은 거 놓으시기에도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넓게 거실 모습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쪽 면으로만 해도 거의 10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폭도 상당히 넓고요. 이제 소파 놓으실 공간 보시면 이쪽도 사이즈 굉장히 넉넉히 나오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우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층고도 높고요. LED 등 안 나오는 것 없이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트월은 지금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거실에서 보시면 이쪽 방면으로는 이제 뚫려 있는데요. 앞쪽으로 건물이 위치되어 있긴 하지만 층간사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어요. 왼쪽에서도 보여드리면 문을 열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보시면 건물이 그래도 이렇게 짧게 위치가 되어 있어서 어둡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물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밝은 걸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오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10층에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가 2개 있는 16년식 준신축에 해당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주택 등기고요. 전용이 18평으로 10평수로 따지면 20평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주거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 측간상이 굉장히 넓고 이제 밝은 집입니다. 여기는 흰천명원 바로 뒤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1호선 부평역까지 버스로는 한정거장으로 가실 수 있고요. 도보로도 이용 가능한 현장인데요. 부평종합시장도 도보 10분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인근으로 상업 인프라 매우 좋은 현장입니다. 학교는 부흥초, 북예서초, 부흥구, 북예고등학교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전용 평수, 넓은 평수로 준신축에 해당하는 앞쪽으로 밝은 집 찾고 계시다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